겨드랑이 긁고 냄새를 맡는 사람? 그걸 실제로 본 거야? 그거 어떻게 참을 건데? 자연스럽게 하셨겠지. 잠깐 팔짱 꼈다가 너 진짜 왜 그래? 응? 유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네모장 컨텐츠 새로운 주제 이성으로 안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여자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여자로 안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런 것들이죠. 좀 친해졌는데 남자가 이 사람한테 이성적으로 느끼질 못하는 거야. 지금 왜 날 여자로 안 보지? 그러면 이제 그런 포인트에서 알아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거 있어. 입이 거칠다. 털털한 거랑 달라. 난 털털한 건 좋거든요? 난 개인적으로 털털한 거 좋아해. 털털하다 해서 여자를 안 느끼는 사람은 그냥 그게 취향인 거고, 털털한 거 때문에 입이 거칠 필요는 없거든요? 말하는데 욕하고 너무 까고 이러면은 여자를 안 느껴져. 멍청할 때? 멍청할 때를 좀 순화할 수 있는 말이 없나? 근데 뭔지 알아. 아 그래, 생각이 얕을 때? 생각이 얕다. 근데 이거 진짜 그래. 아 상식이 부족한 거랑 달라. 생각이 얕은 사람이 있어. 습득력도 없고 센스도 좀 없고 생각이 얕은 사람이 있어요. 약간 미래지향적인 얘기할 때도, 뭐 예를 들면 넌 꿈이 뭐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진지한 사람이 있고 한없이 가벼운 사람이 있단 말이야. 생각이 얕은 거, 정신연령이 어린 거 난 진짜 안 돼. 아 이것도 같이 적을게. 정신연령이 낮다. 아 이거 진짜야. 어느 정도는 취향이 갈릴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장난 많이 치고 편한 관계도 되게 좋아요. 근데 그거 떠나서 좀 진지할 땐 진지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드가 있잖아. 좀 그냥 욕하면서 편하게 지내는 상황이 있고 좀 진지한 상황이 있고, 저도 그래요. 방송하면서 좀 또라이처럼 밥 먹다가 매그네릭 이러면서 장난치고 가벼워 보이는 모습들이 나올 때도 있지만 진지한 얘기할 때는 그런 거 안 하잖아. 진지한 얘기할 때는 진지한 얘기하고 장난칠 땐 장난치는 모드가 나와야지. 그게 코드가 맞는 거고. 근데 이제 진지할 때 진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그게 나한테는 좀 생각이 안 정신연령이 비교적 어린 게 아닌가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 내가 말하는 이 부분은 그거예요. 진지한 얘기할 때 진지하지 못한 거. 저 생각난 거 있어요. 너무 우울한 사람. 이것도 나는 여자로 느끼기 어려워. 아까 여자로 느끼기 어려운 것보다 연애로 발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한없이 우울하고 만나면 좀 약간 자존감 너무 낮아가지고 내가 계속 위로만 해줘야 되는 관계가 있어요. 썸 타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도와주다가 썸 타서 연애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건 되게 좋아요. 슬픈 일이 있어서 괜찮아? 하면서 위로해주다가 썸 타고 극복해가지고 연애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말하는 너무 우울한 사람은 그거야. 그냥 계속 한쪽에서 위로만 해주고 한쪽에서 우울해하기만 하고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경우가 있어. 같이 이겨내는 바이브면 좋지. 근데 진짜 계속 우쭈쭈 해줘야 되는 포인트면은 괜찮다고도 좀 멀리하게 돼요. 아 저거 좋다. 공주대접 받으려 하는 사람. 과한 공주대접 원하면은 다가가기 좀 힘들죠.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좋아하는 여자를 소중히 대해주려 하는 게 있어. 근데 먼저 그거를 바라고 있으면은 오히려 약간 역효과인 거 알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먼저 소중하게 대해주고 싶은데 상대방 입장에서 나 소중히 대해줘 하면은 더 하기 싫어져요. 과한 공주대접이 먹힌 사람들은 뭐냐면 진짜 예뻐야 돼. 진짜 예쁘면 이게 되거든요. 진짜 예뻐서 아 나 밥 사줘, 숟가락 놔줘, 아 나 물 떠줘 이러면 돼. 남자들 신나서 해줘요 진짜로. 근데 이게 평범하다 그러면 과한 공주대접이 역효과죠. 역효과. 예의 없는 건 근데 어디에나 빠질 수가 없다. 예의가 없다. 나도 이건 진짜 맞아. 내가 진짜 좋아하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예의 없는 포인트 나오면 바로 꽝이야. 아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약간 그것도 좀 별로야. 채팅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나와의 이야기를 주변에다 하고 다닐 때 이런 거 있는데, 그거랑 약간 비슷한 포인트인데 그런 거 있잖아. 나랑 썸 타고 있어. 나랑 썸 타고 있는데 상대방 카톡이 상대방의 생각이 아닌 거야. 주변에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다 같이 합으로 모여서 여자 3명에서 이거 어떻게 답장할까? 이거 어떻게 답장할까? 이러고 있는 거 뭔지 알아요? 남자 입장에서 이거 진짜 별로야. 남자들은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녀의 차이가 있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그냥 서로서로 1대1로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데 주변인들한테 조종당하는 사람들이 있어. 꼭두각식 카톡. 내 채팅 어디 톡방에다 뿌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답장할까 이렇게 하는데 뭐라 할까 이런 사람들 있어. 근데 그거 진짜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거 진짜 별로야. 꼭두각식 연락. 이거는 연애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연애하다가 싸우잖아. 그러면은 나는 내 생각 논리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는 3명이, 나는 3명이랑 싸우고 있는 거야. 나는 여자친구랑 싸우고 있는데 여자친구는 3명이야 지금. 3명의 합을 모아서 야 이렇게 보내자 저렇게 보내자 이러고 있는 거야. 안 돼. 이 꼭두각식 연락 이거 근데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이게 티날 수도 있고 나중에 걸리면 정 떨어지는 포인트. 힌트야. 자기가 인기 많은 걸 좀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뭔지 알 것 같아. 자기 약간 남자들 연락 자주 오고 이런 거 좀 티낸 사람들 있어. 남자 입장에서 좀 별로긴 해. 이건 여자들도 똑같을 것 같은데? 나 여자들 연락 많이 와, 나 인기 많아 이런 거 티내는 사람들 오히려 좀 가벼워 보여요. 어? 맞는 것 같아. 그게 의도한 질투 유발이다. 아니 질투 유발 자체가 그거잖아. 그냥 질투 유발이지 뭐.
너무 착한 사람? 한번 상상해볼게. 너무 착한 사람 내가 여자로 안 느껴질까? 착한 거랑 별개로 너무 착한 건 괜찮거든요? 근데 재미없으면 안 돼. 착해도 리액션 잘해주고 잘 받아주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너무 착한데 재미없으면 안 돼.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른 게, 나는 괜찮은 게 상대방의 주관이 없으면 내가 이끌어가면 돼. 뭐 오늘 뭐 하고 싶어 하는데 모른대. 그럼 내가 하고 싶어 이끌어가면 돼. 다 예스맨이고 예스걸이면은 내가 이끌어가면 돼. 근데 적어도 그거에 재밌어하고 티키타카가 되면 괜찮은 건데, 아까 말했듯이 착하기만 하고 재미가 없어. 잘 웃어주지도 못하고 그냥 좋아 하는데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귀에다 트름하는 사람? 왜 귀에다 트름을 하셨대? 그거는 상대방도 남자로 안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여자가 나한테 귀에 트름해서 여자로 안 느껴지면 여자도 너를 남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는 겨드랑이 긁고 냄새를 맡는 사람? 그걸 실제로 본 거야? 그럼 어떻게 참을 건데? 자연스럽게 하셨겠지. 잠깐 팔짱 꼈다가 너 진짜 왜 그래? 응? 이렇게 했겠지. 그 정도는 넘어가죠. 오늘 밥 뭐 먹을래? 아, 나는 오늘 돈가스? 아니면 피자? 자연스러운 건 참아줘야지. 뭐야? 냉면 냄새. 냉면? 냉면이 갑자기 땡기네? 냉면 냄새가 식초인가? 아, 가식적인 사람 좋다. 가식적인 사람. 그니까, 남자는 이해할 수 없는 좀 과한 가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 그니까, 이게 싫다는 건 아닌데, 우리 그냥 흔한 가식들. 여자들끼리 만나면, 어머! 언니! 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가식들 있잖아요. 만나면 칭찬 100개 하고 시작돼야 되는 관계들. 난 돌고래인 줄 알았어. 여자 두 명이 어쩌다 만났어. 어머 언니 너무 예뻐요 이러는데 점점 목소리가 올라가. 샤우팅 해버려 나중에. 어머 언니 제가 더 예뻐요. 와 너무 예뻐. 이거 어디서 샀어? 이러고 있어. 나 뭐 서로 그 고음 대결하는 줄 알았어. 서로 클레오파트라를 하고 있는 거야. 어머 이거 언니 너무 예뻐 이러면. 아니야 너가 더 예뻐. 아니 네 귀걸이가 더 예뻐 이러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안녕 클레오파트라야. 진짜로 고음 대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가식들 있잖아. 남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남자들은 그냥 그런다니까. 형 머리 염색하셨네요 이러면. 아 이거? 나 머리 염색한 지 두 달 됐는데? 약간 이런단 말이야. 남자들은 가식이 없어요. 형 머리 염색하셨네요? 실제로 그랬어. 저번에 축구 가가지고 그 아는 형님이 염색해서 온 거야. 그래서 형 염색하셨네요 이랬는데. 염색한 지 두 달 됐는데? 그래요? 어쨌든 염색하셨네요? 예쁘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들이랑 완전 다른 포인트인 거지. 그게 이해가 안 갈 정도지 여자를 안 느껴질 정도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어머 언니는 괜찮아. 그게 이제 남자들은 가식적인 포인트를 이해를 못 하는데, 이제 그게 남자들한테도 많이 느껴지면은 안 된다는 거지. 가식적인 모습들을 본다고 해서 뭐 여성분들끼리 서로 칭찬하고 하는 건 좋은 문화지. 좋은 문화인데 과한 가식이 들어오다 보면은 나한테도 좀 가식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안 좋은데 좋다고 하는 거. 어떤 걸 해도 안 좋은데 그냥 좋다고 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으러 갔어. 근데 진짜 너무 깨작깨작 먹어. 근데 너무 맛있어 해. 맛있다. 근데 요만큼씩 먹고 있고. 어쩔 수 없이 티나는 거 있잖아요. 진심이 안 느껴지는 거지. 가식적인 포인트들은 진심이 안 느껴지는 거야. 표정은 안 좋은데 말은 좋다고 하는? 아니야. 여성분들 진짜 가식적이신 분들은 표정도 좋아요. 앞뒤가 안 맞아서 티가 나는 거지. 그 표정만 딱 땄을 땐 진짜 맛있어 보여. 그럼 반대로 진짜 개털털함, 가식 내숭 없으면 어때요? 난 진짜 털털한 사람 좋아해.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털털하다 해서 생각 얕고 입이 거친 거는 아니야. 털털한 건 좋아. 내숭 없는 사람 좋아해 나는 진짜. 그런 사람이랑 연애해도 애교는 생겨요. 애교 없고 이런 걸 떠나서 솔직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재미없는 사람도 여자로 안 느껴져요? 재미없는 건 괜찮아. 나는 내가 웃겨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나는 재미없는 사람 괜찮아. 근데 리액션이나 개그 코드는 잘 맞아야 돼. 내 재미를 잘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를 재밌어 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래, 그러면 이걸 넣을게요. 나를 재미없어 한다. 코드가 안 맞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세부적인 포인트인데, 나를 재미없어 하면 난 그냥 이 사람이 여자를 못 느껴져. 예를 들면 7명 8명 다 같이 놀고 있는 자리가 있었어.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서 개그를 칠 거 아니야? 근데 누가 이렇게 재미없어 하면 나는 그냥 그 사람 웃겨주고 싶지도 않아. 애초에 벽이 생겨버리는 느낌이죠. 근데 윈터여도 안 웃기고 싶냐고? 윈터님이 내 개그에 안 웃으면 어떻게든 웃긴다는 마인드로. 남자들 어디 식당 갔는데 근데 알바생분이 여성분이야. 그럼 남자들 어떻게든 한번 웃겨보려고 지들끼리 막 까는 거 알지? 야 이 돼지 새끼야 밥도 안 나왔는데 김치부터 먹냐 이 돼지야 이러면서 괜히 알바생분 한 번이라도 피식하게 하려고 남자들끼리 웃기는 거 있어. 이 새끼 국밥도 안 나왔는데 벌써 김치 먹고 있네? 뭐 벌써부터 그냥 밥 한 공기 다 먹었네 이러면서 괜히 서로 까는 개그 해가지고 알바생분 오셨을 때 하게 만드는 게 약간 남자들의 목표거든요. 그 성취감.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런 거예요. 나를 재밌어하고 멋있어 해주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해. 내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내가 이 사람 앞에 있을 때 멋있어질 때. 인정 욕구가 진짜 커 남자들은. 내가 이 여자 앞에 있을 때 멋있는 사람이구나를 느낄 때 이 사람을 진짜 좋아하게 되고 이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어지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웃겨줬을 때 잘 웃어주는 사람, 그거를 포인트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내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야. 아까 전에 뭐 털털한 여자도 그런 포인트들 사람들이 얘기해줬거든.
거거든요. 아무 도움을 안 받으려 할 때, 뭐든지 다 거절하고 자기 혼자 하려 할 때, 그 포인트도 인정이야. 그게 10번이랑도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 나를 재미없어 하고, 내가 도와주려 해도 그냥 혼자 다 하고. 그러니까 남자는 인정 욕구가 크기 때문에 여자를 좀 도와주려 하고 거기서 좀 멋있다는 포인트를 느끼려 하는 것 같아. 아 방금 좀 멋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여자가 너 되게 멋있다 해주면 거기서 그냥 가버리는 거거든 남자들은. 그래서 오늘은 여자를 안 느껴지는 이유 10가지 이하에서 마무리 짓고, 또 남성분들께서 댓글에다가 아 이런 포인트도 있다, 저런 포인트들도 있다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은 참고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